암은 분명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고난이자 역경이자 난관이죠. 근데 저는 암이 정복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암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. 암 경험자분들이 이제는 정말 많아지셨어요.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을 경험하신 분이 2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기대 여명을 산다고 가정할 때, 예, 남성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40%가 넘었습니다.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 암의 5년 이상 생존율이 70% 후반이거든요. 예, 그만큼 암이 예전에는 절망이었다면 이제는 암이라는 것 자체가 또 충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극복 가능한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게 암 이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 복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Going On 캠페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. Going On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암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Going On, 지속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기 위한 캠페인입니다. Going On은 대한암협회랑 올림푸스 한국이라는 기업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고요. 이미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, 4년 전부터 이 Going On 캠페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, 저 역시도 이것과 같이 참여해서 여러 암 경험자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, 그리고 일상생활의 회복과 사회 복귀에 대한 인식 개선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암과 관련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디스트레스라고 통칭을 하거든요. 과거에는 암을 치료할 때 정서적으로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. 당장 뭐 죽고 사는 문제에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, 그 과정에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을 잘 못 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당장 중요한 게 아니야,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다면, 지금은 암 치료를 하는 도중 그리고 암 이후에도 내가 이 디스트레스, 정서적인 어려움을 잘 관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의학적인 치료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2008년도 즈음부터 미국에서 미국 국립의학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심리사회적인 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암센터, 미국에 있는 암병원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암의 어떤 정신적인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암 치료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, 정신종양 치료자가 정신과라는 타이틀이 아닌 그냥 통상적인 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접근하게끔 하고 있죠. 그래서 고잉온 캠페인이 다양한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고잉온 토크라 그래가지고요, 암 경험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상황에 대한 거를 이렇게 뭐랄까요, 대담식으로 토크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었고요. 고잉온 다이어리라 그래서, 암 경험자분들의 그래도 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, 그거를 영상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해 드리는 것도 있었고요. 고잉온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암 경험자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지지, 그리고 암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음악 콘서트를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상당히 저명한 음악가분들을 모셔서 그런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뭐 직업 재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교육을 해드리는 방식,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,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암 경험자분들이 암 이후에 뭐 일상생활이든 가족관계든 대인관계든 또 사회 복귀든 이런 부분에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뭐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, 사실
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예, 정서적인 부분의 어려움은 바로 시작됩니다. 왜냐하면 불안이라는 게 엄청 올라오거든요. 그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암을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을 상당히 많이 예,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줘요. 내가 지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암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일찍 포기하게 되시는 방향으로 회피하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계속 미루시거나 예, 적절한 치료를 자꾸 회피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시기도 하죠. 또 반대로 내가 일정 부분 A라는 영역만큼만 치료를 해도 충분히 암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치료받아도 내 암이 충분히 안 나오면 어떡하지? 라는 식의 생각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더 크게 치료를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서 나의 신체적인 어떤 뭐 손상이죠. 치료 역시도 일정 부분의 그 손상을 감수해야 되니까요. 제일 힘든 건 이거죠. 예. 암 진단 이후에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못 자고 예, 그리고 내가 자꾸 우울한 생각에 빠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되는 것 예, 그래서 내가 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내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원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음에도 그걸 자꾸 포기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신적으로, 정신과적으로, 예, 정신종양학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암은 분명 트라우마거든요. 암은 분명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고난이자 역경이자 난관이죠. 트라우마라고 그러면은 이제 PTSD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.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의 정서적인 부분 역시 피폐해져 가는 거죠. 하지만 암에서는 좀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. 외상 후 스트레스가 아닌 외상 후 성장이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. 분명 암이라는 게 나의 삶에 있어서는 커다란 고난이고 역경이지만 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버텨나가고 뚫어나가면서 오히려 내 삶에서 그간 잊고 있었던 삶의 의미나 가치를 다시금 회복하고 내가 오히려 암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. 그걸 저희가 회복탄력성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죠. 내가 회복탄력성이 있게 되면 암은 단순한 고난 역경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한층 더 성장하고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설령 암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절망이라는 마지막 상황을 주어준다 하더라도 그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. 미국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이 암 정복을 공약했었죠.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예, 암 정복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예, 암의 예방, 치료,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웠거든요. 근데 저는 암이 정복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몸은 결국에는 늙어가고 우리 세포들이 약해져 가면서 우리 몸 어딘가에서는 암이 생기게끔 되어 있고요. 물론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더 많은 암들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암은 우리가 예방할 수 없어요.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나 암을 걸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영역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. 한 노 정신과 교수님께서요, 예,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, 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나중에 삶의
그 마무리의 시점에 온다 그러면 어떤 병보다 차라리 암으로 죽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. 그게 뭐 암으로 죽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. 암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요. 그 암을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이후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,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삶을 일정 부분 마무리하면서 죽음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.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주제를 던진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암 경험자분들에게 난 어떤 도움과 배려를 줄 수 있을까? 나 역시도 그런 입장에 처해질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,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,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.